내일 칸 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극장전이 공식 상영됩니다. 극장전은 이번 칸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돼 수상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인데요. 칸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극장전,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2년 연속 칸을 방문한 홍상수 감독이 이번에는 수상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는 지난해 홍상수 감독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이어 올해 극장전을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했습니다. 2년 연속 경쟁 부문에 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많은 영화인들은 수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영화제 개막 며칠 전 갑작스럽게 칸에 초청된 것도 수상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난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올드보이를 비롯해 역대 수상작들 중 몇몇이 종종 깜짝 초청을 받았습니다. 안 돼! 큰일 난다! 손도 대지 마, 알았지? 이미 초청작들이 선정된 이후에 특별히 초청이 됐다면 그만큼 칸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 등 여러 상황적 요소는 그 반대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칸 영화제에 우리 영화들이 많이 출품이 됐고 현재 한국 영화 전반에 대한 홍보성 기사는 많지만 각 영화의 개별적인 기사들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우리 영화들이 주목받았던 것에 비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도 덜어 나오고 있습니다. 결사 써줘!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 배터리 인스티튜트는 지난주 영화 전문가 3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짐 자무시 감독의 망가진 꽃들이 황금종려상 후보 1위,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의 신시티가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거장 감독들의 영화가 상을 휩쓸 수도 있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측이 앞서든 칸은 공정하게 영화의 완성도에 따라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극장전이 칸의 영광을 안고 세계가 우리 영화에 다시 한번 주목하길 바랍니다. YTN 스타 손문선입니다.